여기 아예 써 있어요. 130만 유튜버. 아, 진짜. 그리고 조회수만 260만이잖아요, 여러분. 저 봤잖아요. 몇 번 돌려봤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가격 보세요. 2인분이고요. 네. 라이브 혜택 가격 완전 좋은데 그냥 여러분 이거 일단 출시되면서 대박 났거든요. 대박 났죠. 방망리 할머니가 그 손녀분 만들어 먹이려고 했던 그 레시피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편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항시 잘 챙겨 먹어라. 진짜 할머니 마음으로 해서. 맞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는 건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손맛.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 손맛이잖아요. 자, 그 레시피를 그대로 담아서 저희가 얼마나 간단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 내내 아팠는데 왜 오아시스한테 감사했냐면 뭐가 많아요 오아시스에는. 근데 어려운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쉽고 오아시스 내 어려운 음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어렵게 만든 것처럼 맛있어요. 어머, 어렵게 만든 것처럼 맛있어요. 자, 지금부터 방망대 할머니 제가 요리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레시피를 여기다 그대로 담았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종이컵 3컵 반에 물을 준비하시고 네? 일단 쪼로? 우리 네오플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아시스에서 방송해가지고 일단 종이컵 3컵 반 450ml 정도로 해서 제가 넣었고요. 불 켜신 다음에 물을 넣거라. 자, 에? 기존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그냥 한꺼번에 물 끓기도 전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파 보시고 양채 여러분, 먼저 넣어주세요. 파 있어요. 파 뭐 한번 헹궈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도 귀찮아가지고 오아시스 믿고 그냥 저는 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때려 넣는 거. 그 다음에 때려 넣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쫀득쫀득한 떡볶이의 떡입니다. 밀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입 크기에서 먹기 좋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해서 자 물 끓기 전에 다 넣으셔도 돼요. 물 끓기 전에 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요거 맛있더라. 어묵. 어묵 맛있더라. 어묵. 요 어묵 같은 경우 특히 할머니가 어묵을 특히 좋아하신대요. 방말리 할머니께서. 아 진짜. 그래서 다른 시중에 있는 어묵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한번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여러분. 자 꾸러미로 오세요. 꾸러미. 일단 요거 오시고 떡볶이 되는 동안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 뭐뭐 있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천천히 천천히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주연님은 한입 쏙 넣게. 난 이렇게 많아지는 게 좋아. 양이 많아지는 게 좋아서. 차근차근. 자,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지금 막내 할머니의 어떤 그 특급 레시피를 보고 계시는데, 떡은 따로 안 불리셔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레시피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방막내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 맛있게 먹여. 그리고 할머니가 워낙 또 요리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또 식당을 몇십 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 변신하신 할머님이시죠. 그래서 막 맛있는 국수 레시피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다양한 거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따라해 보잖아요. 방만했던 분이 진짜 저도 기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부터 이거 국자와 퍼포먼스 하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다렸잖아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굶고 다니지 말거라. 항시 잘 챙겨 먹거라. 항시 잘 챙겨 먹거라. 오메 이거 지난 거 보소. 지난 거 보소. 나는 어묵이 더 좋아. 근데 나는 이제 나이 들어 갖고 할머니 그런 영상 보면 나 눈물 나. 그만 우세요 요새. 모르겠어요. 약간 할머니 보고 싶어 진짜 방망리 할머니 보면. 아니 요새 주연님 눈물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눈물이 너무 걱정돼요. 제가 해서 이렇게 풀게요. 여러분 물 끓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꾸러미 바로 구매하고 오셨어요. 진짜 2918님. 저희 요즘 방송이 이래요. 다들 꾸러미로 먼저 구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구경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이건 네. 국물 떡볶이라서 일단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많습니다. 네. 자, 일단 할머니가 넣어주신 레시피 그대로 일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넣어서 이제 끌 거예요. 해서 벌써부터 이제 바글바글바글바글 올라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아우 너무 맛있겠다. 벌써 맛있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주연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다 넣고 끓이기. 다 넣고 끓이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 향긋한 단짠 매콤매콤한 네. 요 방막내 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일단 넣어서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바글바글 끓일 때 할머니의 레시피 하나보다 식용유 반 스푼.
그걸 넣어야지 여러분들 완성. 반주품. 지금 여러분들 참가자 올라오는 속도가 감사합니다, 엄청 여러분.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근데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저희 방방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 제가 편들 중 한 명이거든요. 네. 100만 편들 중 한 명인데 떡볶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들기는 쉬운데 맛내기는 어렵다고. 만들기는 쉬운데 맛내기는 어려워서 요거를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국물 떡볶이 안에 여러분들 떡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오, 너무 맛있어. 여기 안에 구성품 한번 제가 더 살짝 보여드려볼까요? 요거 안에 떡이랑 뭐 소스랑 그냥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보내주시고. 다 있어요. 요거 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 들어가 있으시고요. 여기 안에 그리고 떡. 그리고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어머 끓고 있다.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자, 요때쯤에서 네. 방망내 할머니가 이때쯤에서 뭘 하냐면 보세요. 어머. 대박이죠. 요때 또 비법 레시피가 자, 나옵니다. 식용유. 식용유 한 반 정도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떡볶이가 굉장히 야들야들하니 유들유들하니 막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망내 할머니만의 레시피. 자, 거의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고요. 한 번 더 화라락 끓여준 다음에 저희 아시죠? 오아시스 방송 다 되어 있는 요리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 쉬워요가 아니라 직접 요리 하는 하나도 못하는 제가 네. 요리를 전혀 못하는 제가 직접 끓여서 보여드립니다. 크, 비주얼 보세요. 어머. 밀떡이에요. 쫄깃쫄깃. 떡 불릴 필요 없고요. 자, 그런 그냥 다음에 꺼내서 그냥 다 넣어서 끓이면 돼요. 저희가 준비한 네. 이게 음식이 더 맛있어지려면 여러분 어디에 담기는지가 중요하죠. 기절이죠. 예, 네, 기절이죠. 식용유 반 스푼 넣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현정 추억 소환. 여러분 추억 소환.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저는 이리 오세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저는 학교 앞에서 학교 이야, 끝나고 먹었던 그 냄비 전골 약간 그 즉석 떡볶이 있죠. 여러분 이거 봐봐요. 너무 신나죠? 저 그릇이 진짜라고. 아, 이게 찐이죠, 여러분들. 77님, 요게 찐입니다. 자, 현정님께 또 배달 갑니다. 제가 떡볶이. 와, 이거 어떻게 비주얼.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 없잖아. 그릇 좀 보여줘요. 그릇 거긴. 여러분들 너무 이쁘죠? 여기에 먹어야 찐이거든.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대박이죠? 진짜. 떡이 일단, 쫀득한 거 보세요. 진짜 쫀득쫀득. 말랑말랑 씹힌다. 주연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막내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찐텐이지. 이건 찐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접시 누구니? 진짜 맛있다. 접시 누구니? 떡이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대? 센스 누구야 접시. 맵기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아예 안 맵진 않더라고요. 그쵸? 끝에 살짝 매콤함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쵸? 잠깐만. 하나씩 먹으니까 감질맛 나네. 자, 국물 떡볶이는 숟가락이 그쵸. 국물입니다. 일단 근데 저는 국물 떡볶이잖아요. 국물 한번 먹어봐봐요. 나도 한번 맛보고 여러분 맵기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국물만 먹게 되면 어떡하지? 식용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안 텁텁해요. 그쵸? 안 텁텁하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맛있다. 죄송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떡볶이 중에서도 맛있어. 텁텁한 고추장 맛만 나는 텁텁한 그 맛없는 알아요. 이 떡볶이는 뭐가 이렇게 왜 2% 부족하지? 단맛이 부족한가? 매운맛이 부족한가? 뭐가 덜 들어갔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 너무 맛있다. 이러니까 방방네 할머니 이거 여러분들 출시되자마자 대박 났잖아요. 지금 들어오시는 속도 보면은 맵기 어때요? 저는 맵기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이거, 먹었을 때 막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었을 때 고통스러워지는 맵기 있죠? 그 맵기는 아닌데 그래도 매콤은 해요. 좀 맛있게 맵다. 저희 조카가 불닭볶음면을 먹거든요.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어머.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매우시면 진짜 우리 피디님 말씀처럼 치즈를 추가. 저희 오늘 치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슈레드 치즈. 꾸러미로 들어오시면 있으세요. 치즈를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핫도그 찍어 드시던가. 아니 국물이 진짜 찐이다. 아 이거 너무 우리 진짜 어쩌다가 라면 사리 넣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라면 사리. 국물 맛있는 떡볶이가 흔치 않아요. 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맛이에요. 정말.